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 법정책연구실에서 IP 정책과 IP 법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신미랑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원래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너무 지금 점심 식사 후에 좀 졸음도 오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이 외국어 강연 후에 제가 우리말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왠지 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 법제 개선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지재권 소송 관할 집중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집중 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외 지식재산 보호법제 개선 주요 과제로 증거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호가 이제 국력이 되는 시점에서, 또 기술이 고도화되고 또 기술 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재권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재권 소송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이제 관할 집중 제도를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하면서 시행을 했고요.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재권 관할 집중 제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그 관할 집중 대상이 좀 제한적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는 의견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재권 소송 관할 집중의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민사 본안 네,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사 가처분이라든지 형사소송, 그리고 여기 특허권 등 이외에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관련 소송은 관할 집중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재권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이 관할 집중 대상이 아닌 지재권 관련 소송인 경우에는 이제 관할 집중 법원이 아닌 일반 지역 지방 법원이나 뭐 지원에서 이제 1심이 진행이 되고 일반 고등법원이나 지법 합의부로 2심이 진행되는 이런 여전히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재권 소송 관할 집중 관련 법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민소법 24조 2항에서 이런 지재권 관할 집중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 에 대한 전속 관할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관할 집중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특허권 등에 속하면 이제 고법 소재지 지법에 1심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서울은 중앙지법에 한정하고, 또 24조 3항에는 서울중앙지법의 병존적 중복 관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속 관할 규정이 24조 2항과 3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전속 관할의 대상이 되는 지재권 이외의 소송인 경우에도 전문성이나 신속한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24조 1항에 의해서 관할 집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민소법 36조 1항에 의해서 재량 이송을 할 수 있는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 특허법원 관할은 이렇게 24조 1항이나 민소법 36조 1항에 의해서 재량 이송으로 관할 집중 법원에서 판단한 이런 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좀 서면 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한데 기업의 IP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관할 집중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있어서 이런 관할 집중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 정도 응답을 해주셔서 인식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집중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아졌다, 또 절차 진행과 법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순서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할 집중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향후 확대될 필요성이 높은
소정의 종류에 대해서는 치매금지 가처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소송, 다음으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 집중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 특성상 기술적 전문성과 지재권 전문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 법원과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관할 집중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관할 집중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소송이나 또 영업비밀 관련 소송,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에 대해서 이제 관할 집중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제 관할 집중 대상이 아니지만 민소법 24조 1항이나 36조 1항에 의해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송되거나 또 제기되는 그런 사건들의 2심 법원을 특허법원으로 모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법 연감에는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침해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본안에 대한 통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재권에는 따로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저작권만 별도로 세부 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연감에서 얘기하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일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지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1심은 대부분 이제 85% 가까이 관할 집중 법원에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한 25%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보다 일반 고등법원이나 이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까 살펴보신 바와 같이 지재권 종류 중에서도 현재 24조 민소법 24조 2항에 의해서 관할 집중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들은 2심 관할이 특허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심은 관할 집중 법원으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2심의 관할은 분리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법연감에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법연감 자료인데요. 1심의 경우에 서울중앙지법에 많이 이제 집중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건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적을 리는 없을 텐데라고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인터넷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동일한 5년 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심 판결만 409건 정도가 이제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2017년부터 사건명을 별도로 손해배상 지와 손해배상 저로 분류를 하기를 시작했고 손해배상 저로 표시되는 사건명이 표시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손해배상 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포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합 청구라든지 예비적 병합 청구를 제기된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저작권에 단독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저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법 연감에서 통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지나 또 손해배상 기로 사건명이 표시되는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는 요 이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저작권 사건들도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되고 있고 87%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등 이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할 집중 필요성을 살펴보면 일단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기술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작 프로그램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 복제인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런 뭐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라든지 사용료 증명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비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이고 또 부정경쟁행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표나 디자인 법리와 유사한 법리를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 또 이제 반도체 배치 설계권 사건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집중 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제 민소법 24조 1항과 36조 1항에 의해서 1심에서 그 관할집중 법원에서 판단되고 있는 지재권 사건의 경우에도 특허법원에서 2심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해외 이제 주요국에서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재권 전문 법원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관할집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상황을 살펴보면 침해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본할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법 관할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본할 관할 법원인 이제 관할 집중 법원에 침해금지 사건이 대부분 제기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송에 의해서 중앙지법으로 대부분 이송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심 관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심인 경우에는 일반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이고 또 본안 소송화 경향으로 인해서 본안과 유사한 판단 필요하고 또 보전의 필요성까지 같이 판단해야 돼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1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안 관할 법원에 제기되거나 아니면 이송이 되고 있어서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심의 경우에 특허법원 관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1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법규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지재권 침해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이제 민사와 달리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재권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사 단독 판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2심의 경우에도 이제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특실 D상의 경우에는 모두 형량이 동일하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형량이 조금 낮기는 하고 근데 부경법상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출 유출, 산업기술 유출로 가면서 형량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 단독판사 관할이긴 한데 이제 상기법상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 한해서 단기 3년 이상이라서 요 이제 법원 조직법상 형사 합의부 관할에 속합니다. 현재 이제 지재권 침해 형사 사건의 실물을 이제 살펴보면 대전지검 그리고 수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침해 관련 이제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이 되거나 전담부를 두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중앙지검이나 대전지검으로 이송이 되고 있고 또 특사경 수사 사건인 경우에는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법 위반 기소율만 일반 이제 지재권 범죄 기소율의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고 다른 이제 부경법, 저작권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특허법 위반, 실용신안법 위반 모두 기소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율이 낮은 제명 중에 쭉 살펴보면 혐의 없음 비율이 이제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77%에 달하고 특허법은 64.9% 이렇게 혐의 없음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대부분 혐의의 입증이 어려워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이제 각 지역의 지법 지원까지
이제 골고루 좀 분포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지재권 침해라는 것이 여러 산업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보다는 골고루 분포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수도권 집중 비율이 65%에서 70% 이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의 관할 집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제 형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그 구조가 매우 다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법원의 재판 관할이 수사기관에 종속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재권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전체 형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재권만 형사소송 관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반대 견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기술 유출, 아까 말씀드린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때 이 산업기술 유출의 일부만 제외하고는 또 합의부 관할이고 거의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기술 사건도 물론 있지만 서민형 범죄에 해당하는 상표나 저작권, 부경법 사건이 특허나 영업비밀 사건보다는 건수적으로는 월등히 많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 관할 집중을 검토할 때 고려해볼 사항으로는 특허법 침해죄가 이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에 형사 사건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또 이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액배상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관할 집중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고려 사항과 예상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재판의 전문성 강화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형사소송 관할과 관련해서는 형사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죄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각 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사 관할을 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삼합일이라고 해서 이제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에서 민사, 행정, 형사를 함께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집중 제도 확대를 함에 있어서 이제 논의 방향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민사 본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집중 대상이 아닌 이런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부경법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배치 설계 위주로 이런 권리들을 포함할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민사 가처분의 경우에도 현재 실질적으로 1심은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심 관할 집중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이제 지재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조사,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문제제기는 계속 꾸준히 있어 왔고 그리고 특허법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거조사 제도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액 자체가 이제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의 IP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지재권 관련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증거조사의 어려움이라는 대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특허법과 민소법에서도 증거 확보를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돼 있는데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긴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허법상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는데 증거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거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재판부가 현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제 특허청에서는 이런 증거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조사제도 개선을 노력 중인데요. 그래서 중립적인 이제 전문가가 피고인의 공장 등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또 이제 법원, 법관의 관여 없이 당사자에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증언녹취제도, 또 이제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는 자료보전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소법에서도 소재기전 증거조사 절차라든지 또 문서 제출 명령의 그 의무가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련 업계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조사 개시 요건을 보충성이나 상당한 침해 가능성 등을 추가를 해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고, 또 영업 비밀 유출의 피해를 우려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이제 영업 비밀을 유출했을 경우에 그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증거조사제도 추진 시 고려할 사항 등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는데, 현재 이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런 재판부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운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제도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가 어려운 그런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화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 듯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항상 이제 비용 증가라든지 영업비밀 공개 우려 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재판부의 부담이 될 우려 등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특허법상 자료 제출 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됐는데 이 제도도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의 그런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식재산보호법제의 개선 과제로서 관할 집중 확대 방안과 증거조사 제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같이 유기적으로 지식재산 소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고려하면서 개선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은 저희 패널 토론 때 또 함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